five members. For us, it's like, if we write for Red Velvet, we have to put in a great ad-lib for Windy to do in the last chorus. Like, you know that she's gonna do that, so you can all, like, you can write it for her, if you know what I mean. It's like a twice Red Velvet song, is because it's their vocals, and, like, they have flavor. Like, especially Red Velvet have, like, amazing, like, they add so much flavor with their voices and expression. Even if they mimic the demo, it's, like, still, yeah. It's still really them good. Doing the song. Like, it's not them just trying to do, like, a cover of the original demo. 웬디가 또 멋지게 장식을 했네요. 웬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곡에서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가 곡이 사실 그루브가 어렵기 때문에 네. 다들 잘 할 수 있을까. 네, 네, 이런 곡들을 다들 처음 불러봤으니까. 이런 곡이 더 네. 쉽게 들리면 더 어렵잖아요. 표현하기가. 네. 그리고 이 곡이 높은 부분에서 이제 웬디가 아무래도 메인 보컬이다 보니까 고음을 담당을 많이 하는데 높은 부분에서 힘을 빼는 게 사실 보컬 담당을 너무 힘들죠.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처리해줬네요. 네. 그런 게 이제 브릿지에서 네. 웬디가 되게 수고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아 너무 잘했다. 이거는 네. 몰랐네요. 특히 이 부분. 이렇게 났는데. 네. 그러니까 고음에 올라가고 네. 뭐가 되든 자극을 안 주고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안에서 다이나믹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거를 되게 잘했네요. 톤도 너무 예쁘게 네. 만들어. 프레브 친구들은. 네. 각자 매력이 너무 맞아요. 확실해서 보면은 그냥 감탄 요새 녹음할 때 감탄만 하고요 그냥 아 나 너무 편하다 너무 아씨 다 뒤지는데 맨날 이 얘기만 그냥 하다가 오는 것 같아 너무 잘해요 그냥 이 곡에서 사실 처음에 조이가 바다가 들려 딱 그 가사 딱 부르는 순간 아씨 됐다 이 곡은 끝났다 형도 좋은데 저는 가성으로 가면서 잔비브라토 올라왔어요 소개에서 아 그게 저는 슬기가 근데 그거 슬기 들려요. 잔디가 또 많이 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안 넣잖아요. 이렇게 이게 어려워요. 근데 슬기 약간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맞아요. 스킬 중에 하나라서 외국 보컬들이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잔디브라토 그냥 항상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러면 그 가성 파트에 비브라토를 의도하셨나 보네요. 조이도 넣었네요. 아니 저는 여기에 대한 주문은 사실 하나도 안 했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네, 알아서 다 했어요. 네. 차이는 있어요. 같은 건데 이제 슬기는 좀 잔디브라토만. 조이는 조금 더 들리는 비브라토 쪽이지 않나요? 네네네. 이게 그 선이 굵은. 저는 이제 사실 이 조이가 너무 좋았던 게 이 파트가 조이의 첫 파트거든요. 네. 첫 파트 부르고서 야 오늘 빨리 끝나겠다. 아, 이게 일단 왔구나. 이게 일단 왔어요. 근데 이 발음을 씹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이 네. 밴딩 처리도 그렇고 너무 적절하게 다 해주는 거예요. 조이는 저는 녹음을 할수록 느끼는 게. 네. 주문을 많이 할 필요가 점점 없어요. 맞아요. 알아서 뭘 꾸며야 될지, 뭐가 멋있는지가 이게 뭐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와요. 그냥 플러스 부를 때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게 다 끝났네 이런 느낌으로 항상 받아들여요. 이런 것도 너무 예쁘게 잘한 것 같고 제 사실은 이런 곡 할 때 이제 곡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안 돼 있는 친구들이랑 녹음을 하면 네. 제일 주문을 많이 하는 게 발음 얘기하고 길이 얘기하고 맞아요. 이런 걸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조이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할 게 전혀 그런 건 너무 잘해요. 네. 네. 언제 풀어야 되고 언제 잡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숨과 길이 얘기일 텐데 네. 이렇게 이런 걸 그냥 잘못 불러 내려놔 진짜 내려놔 내려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처음에 근데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사실 힘든데 맞아요. 그런 것들 해석을 잘 해온 90년대 말 2000년대 초 R&B 팝 보컬들에 대한 리스펙트와 이게 자기가 좋아했던 그 느낌이 확 나서 이런 약간 머라이어 캐리에서 아리아나 그란데까지 오는 그 라인에서에 대한 이해도가 뒤져요 진짜 이런 거는 좀 반칙이죠 사실. 이런 거는 저 디렉 보면서 형처럼 엉덩이가 가볍지 않거든요. 저 일어났어요. 이거 되게 쉽게 했을 것 같아요. 금방 해버렸어요. 금방 했어요. 진짜 금방 했어요. 또 슬기 아이린이 똑같아요. 둘 다 약간 시크한 분위기 보컬이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분위기로. 근데 그런 느낌을 또 하는 파트가 브릿지쯤에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게? 아이린의 보컬이죠. 네. 아이린이 이런 분위기 있는 거 되게 잘해요. 빛난 시간 속에 담긴 우리 추억들은 영원해 선명하게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 속에 예, 거기 예. 거기랑 속에 담긴 우 이런 예, 거 알린 거요? 예. 예. 이것도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이것도 약간 기본 탑재예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뭐랄까 그냥 진짜 분위기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시크하면서도 되게 이런 느낌이 레드벨벳이 또 네. 팀으로서 좋아할 이루는 게 만약에 아이린 슬기처럼 또 분위기만 있으면은 안 되는데 네. 또 밝음 쪽을 또 확 끌어주는 친구가 아 그쵸 저는 예리 해볼까 밝아 이렇게 이거 이렇게 통통튀게 치는 게 네. 확실히 네. 이거는 밝음을 끌어주는 맞아요. 도약이죠. 네, 네. 저는 지금 목소리 딱 듣고 아까 그 1부에서 했던 얘기가 떠오른 것 중에 예리가 애니메이션 음악을 불렀다라. 아, 뭔지 알겠죠, 그죠? 딱 저 보컬로 하면은 딱이겠다. 아,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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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얘네들도 이제 기본 실력들이 다 너무 출중해서. 레드벨벳은 저는 아이돌 그룹 노래 실력으로 따졌을 때 탑5 안에 그냥 들어가네요. 전 녹음하면 제일 편해요. 사실 이런 곡에서 이 올 파트를 정말 올로 다 부를 수 있는 네, 부를 수 있는 사실 네, 많지 않아요. 않아요. 네. 근데 저 여기 보시면은 웬디 올 슬기 올 여기 다 올 파트를 다 받았거든요. 네. 그러네요. 정확하게 네. 진짜 올이었네요. 진짜 올 파트였어요. 네, 모두가 네. 부르는. 네. 근데 한 명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하는 그룹은 저는 사실상 잘 없죠. 잘 없어요. 그래서 전체 평균 노래 실력으로는 뭐 진짜 탑 3 네. 충분히 들어가지 않나. 이 곡에서 없어졌어요. 네. 이 곡에서요. 저는 이 곡에선 조금 고르기가 힘들 것 같아. 다 너무 잘해서. 다 잘해서. 근데 이 곡 제곡 말고도 이제 레드벨벳 곡 중에서 디렉을 본 곡들이 몇 한두 곡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성향과 그 음색과 다 알고 있는데 네. 웬디가 그날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메인만 불러 가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브릿지에 그 무슨 머라이어 캐리처럼 그 돌고래 아 네네네네네 웬디가 그런 거 잘하고 좋아해요. 네, 네. 맞아요. 그거 한 두세 번 만에 그냥 끝내고 스케줄 때문에 먼저 갔고 또 이제 웬디에 취해 있는데 슬기가 와가지고 또 앞에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해주고 뒤에 또 그 조이가 아 또 네. 음색으로 또 양념을 확 쳐주고 조이도 진짜 거의 한 큐에 거의 끝났어요. 아, 네. 그때 현이 형이 라디오에서 음색 얘기를 했었죠. 네. 아 그게 그 시기쯤이었고 네, 그 시기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공감을 100% 하면서 칭찬을 겁나 해줬죠. 조이한테 예리도 너무 잘했고 아이린도 뭐 역시 너무 잘했고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게 전 요번에 나온 네. 아이린 와. 슬기가 아닌가 아 놀이 놀이 아주 너무 놀인데 네. 아 놀이가 저도 놀이 너무 좋아요. 저희 사실 모노트리에서 다들 놀이에는 지금 푹 빠져 있잖아요. 맞아요. 1일 1놀이 해요. 저 진짜 아, 뮤직비디오랑 영상이랑 막 이런 것들이 제가 올해 본 모든 이 인더스트리에서 나온 그 프로덕트 중에 제일 완벽했던 제일 그 센세이션했던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아이린 슬기가 둘만 있는데도 보컬적으로도 너무 완벽하고 너무 주고받는 것도 안무도 너무 좋아요. 안무가 너무 좋아요. 그걸 또 소화를 저는 그렇게 잘 추는 제가 춤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잘 추는 친구들은 사실 이번에 더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영상에서 아이린과 슬기의 그 표정 연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완벽해. 그러니까 그 프로덕트는 어떤 하나를 흡입할 게 없는 맞아요. 종선 작가님이 또 저한테 처음 듣고 와서 막 녹지 막 너무 좋다고 막 레드벨벳 오랫동안 또 봐오셨잖아요 저희 그렇죠 저희 그렇죠 네, 오랫동안 네. 녹음을 해왔었는데 네 근데 이 곡 하면서 이제 네. 멤버들이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 멤버는 이런 부분 잘할 거야 이 멤버는 이런 부분이 잘 어울려 막 이런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누가 이제 제일 잘 어울리고 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가끔 새로운 곡을 할 때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 멤버 아, 왜 이렇게 기대치를 뚫고 올라왔지? 아, 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이날 이 곡에서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확 올라왔다. 라 썼던 거는 저는 아이린.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아이린이 네. 원래는 좀 세고 시크한 이미지의 네. 벌스들을 되게, 되게 잘하잖아요. 네. 그런 소음들을. 근데 너무 네. 이렇게 담담하면서도 딱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이룬의 아이돌이죠. 아, 네, 나가서 음색 누가 제일 좋냐고 해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네, 조이 네, 저는 조이 목소리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상해 제 곡이랑 되게 잘 붙는 것 같아요. 데이원 그리고 마이디어도 전부 다 시작이 조이로 시작을 하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아,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네. 음색이 좋았던 가수분이 계신가요? SM 소속 아티스트들 네. 중에서요? 네네. 아, 저는 레드벨벳의 조이. 아, 조이 씨. 네, 조이 씨의 음색이 지금도 되게 좋아요. 아, 네. 네. 혹시 조이 씨의 음색을 네.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과즙? 아, 과즙이다. 네. 상큼한. 네. 아, 네네. 팍 터져 나오는 상큼한 과즙과도 같은 조이 씨의 목소리였다. 그렇습니다.